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근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근퀴는 우리나라 뭐 산이나 들 어디서나 많이 자생을 합니다.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은근퀴는 약명으로 대게라 하고, 맛은 달고 쓰고, 성질은 서늘한 약초입니다. 잎에 이렇게 보면은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데, 봄철에 막 올라오는 부드러운 수는 가시가 연해서 나물로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봄철에 새로 올라오는 부드러운 선을 데쳐서 무쳐 먹거나, 또 볶아 먹거나, 또 데쳐서 말려뒀다가 나물이 나오지 않는 시기에 먹는 묵나물로도 보관을 하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은근퀴는 이렇게 대를 이렇게 쭉 올려 가지고 꽃을 피우는데, 꽃은 꽃이 핍니다. 이제 꽃도 따서 데쳐서 뭐 무쳐 먹거나, 또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또 섞어서 말려 가지고 꽃차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제 은근퀴는 한방에서 의효를 푸는 약재로 많이 쓰이고, 남자나 여자의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근퀴를 이제 주로 마시는 정력제라고들 하는데, 뿌리를 캐서 녹즙을 찧어서 즙을 짜서 먹거나, 또 이렇게 부드러운 새순을 녹즙을 내어서 먹으면은 고개 숙인 남성들, 아침에 또 발기가 되지 않는 그런 증상에 아주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굳어버려 통증과 응어리를 일으킬 때 혈액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돕고, 쌓인 응어리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타박상이나 부스럼, 종기 등을 비롯한 악성 종양에도 아주 큰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폐렴과 폐농양에도 좋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어 고혈압의 약으로 쓰고, 또 여자분들 냉증이라 일컬어지는 각종 대하증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퀴에 들어있는 성분은 파라카스테린, 아세테이트, 스티그마스케롤, 또 알파 또는 베타 이말린 등이 들어 있어서, 이 성분들이 피를 맑게 하며 소염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근퀴를 뿌리채 캐서 찧어서 짜낸 즙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춰주고,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 통증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며,
엉겅퀴를 깨끗이 씻은 뒤 녹즙기에서 즙을 내어 먹어도 되는데 분말기를 써서 즙을 짜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즙을 짜서 먹일 때는 쓴맛을 줄이기 위해서 양파를 함께 넣어 즙을 짜는 것도 괜찮습니다. 타박상일 때는 술을 조금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뿌리를 캐가지고 즙을 짜려고 그러면은 싱싱한 뿌리가 필요한데 1년 내내 싱싱한 뿌리 구하기 힘들 때는 뿌리를 9월경에 뿌리를 캐서 잘게 썰어서 후라이팬에 뜨거 가지고 말려놓고 차처럼 달여서 마셔도 같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에도 엉겅퀴 생즙이 좋은데 엉겅퀴 생즙에 계란 흰자를 섞어서 반죽해서 부치는 것도 좋고 또 엉겅퀴 끓인 물을 마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요통이나 신경통에는 엉겅퀴를 질그럭에 진하게 달여서 짠뒤 병에 담아서 보관해 놓고 식사를 하기 전에 한 컵씩 마시거나 엉겅퀴 잎을 진득하게 찧어서 한부에 붙이면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겅퀴는 뭐니 뭐니 해도 남성의 스태미너를 강화하는 익증 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엉겅퀴 생즙은 마시는 정력제라고들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노인들도 30g 정도씩을 생즙을 내서 마시면은 잃었던 정력이 다시 샘솟는 효능을 볼 수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발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조양이라는 병증에 아주 효과가 좋고 또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거나 소변 줄기가 시원치 않고 소변을 보고 싶어도 금방 배뇨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이 있는 남성들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힘이 없고 발바닥이 화끈거리며 열이 달아오르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도 아주 효과가 좋은 약초 겸 나물이 엉겅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산이나 들 어디서나 흔하게 자라는 엉겅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